네, 안녕하세요. 더킹 투아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더킹 투아츠 이재하 역을 맡은 이승기입니다. 이재하라는 본질은 상당히 냉정하고 정말 IQ가 187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약간 천재가 괴짜라는 말도 있듯이 풀어가는 방식이나 어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. 그래서 이재하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있는 것도 같고요. 지금 초반까지는 어떤 그런 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 인물들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이제 남과 북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현실이 다른지 그리고 또 악역을 이제 맡아주신 우리 드라마에 정말 중요한 인물을 맡고 계신 이제 윤재문 선배나 아니면 이순재 선생님.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서 이제 이지아라는 인물과 또 항아라는 인물의 이 방해가 되거나 혹은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무수한 이야기가 이제 모아지기 시작할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약간 좀 가벼울 수 있는 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거예요. 너한테 이거 다안 맞겠다. 내가 쓴 라인은 너무 센스티브해서 말이야. 아무도 없디요. 괜찮으니까 혼자 마음껏 써.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거 없습니다. 저는 하지원 선배와 너무너무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 했고 꿈이 이제 현실이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기대와 꿈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만나면 약간의 실망을 하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제가 기대했던 거이 모든 거가 다 이상으로 너무 현장이 좋고 호흡도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하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서로 이게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. 하는 거 없을 정도로 모든 게 그냥 잘 맞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. 촬영은 몇씬 너무 재밌고요, 사실. 첫회뭐 엔딩이었던 화장실에서 이제 하지원 선배에게 얻어맞고 정신 못 차렸죠. 뭐 얻어맞고 또 복수했으니까. 그러니까 뭐좀 그런 액션씬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맞는 연기다 보니까 저는 맞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. 뭐 드라마에서 항상 때리는 역할보다는 맞는 역할을 많이 해서 그냥 재밌게 했고 또 아시다시피 하지원 선배는 액션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여배우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어떤 합도 좀잘 맞고 호흡도 잘 맞으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. 하지원 선배는 저보고 본인께서 했던 연기 파트너 중에서 가장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일 잘 맞아준다고. We're going where the sun shines brightly. 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 알지? 이 백치 글래머. 아, 백치 글래머. 이상형은 매일 바뀌어요. 사실 이상형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매해 어떤 사고가 바뀌면서 약간씩 좀 바뀌더라고요. 근데 백치 글래머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전 이상형이 백치 글래머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. 뭐, 많은 남자분들이 한편으로는 꿈꾸는 이상형 아닌가, 이자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했게 됐어요. 예. 상당히 현실적이구나. 식당 하나 갔는데 꼭 이렇게 사람을 걷게 하는데. 네, 더킹 투어츠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드라마는 정말 담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얻어지는 재미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더킹 투어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이지아도, 또 항아도, 또 우리 더킹 투어츠에 나오는 모든 배우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